와, 이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과분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 정도 공간. 어, 이게 스몰 사이즈라고요? 스몰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2X라지는 얼마나 큰 거야? 진짜 안방 크기만 한 거 아니야? 저 죄송한데, 근데 우리 집 작은 방보단 큰데요? 회장님 부자시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후니버셜 스튜디오 쉬는 날, 간판 불똥 꺼진 날 또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 오늘 대대적인 이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박스들을 한번 이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옮기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또 특별한 혜택 이벤트까지 드리는 그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어요. 아니 형, 피규어들 이렇게 많이 있고 박스는 버리기 힘들어. 피규어는 또 모으고 싶어. 얘네를 어디다가 보관해? 제가 벌써 발걸음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영업비밀인데 이것도 알려드리네. 아, 정말. 와,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슈퍼 라이브 로보 요거. 요 박스 진짜 귀한 박스입니다. 핫본 박스. 파워레인저 요런 박스들도 있고 알차게 박스들을 여기다가 쌓아놨죠. 이게 사실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런 애들도 여기 다 박스예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요 내부는 모르셨죠? 사실 여기는 한번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박스는 다 폐기 처리를 했어요. 다 젖어가지고. 차라리 안전한 곳에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박스 여기 외에 또 다른 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박스?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랑 예, 꽉꽉 채워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여기 노란색 다 박스. 여기서 여기 끝까지. 틈만 보이면 박스를 넣어둬요. 이쪽에 지금 조금 창고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 때 채웠어요. 이사 오면서 꽉 찼어.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큰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나한테 열쇠가 없어. 여기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한 번도 저기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은 박스들은 저기 들어가 있고 이제 약간 소박스들? 소박스들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나 잘 나와? 문을 보면요. 자, 문이 열렸죠. 또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박스들을 네 잔뜩 쌓아놨어요. 막 이런 데 보면은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했는데 안쪽에 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약간 부끄럽습니다. 여기 정리가 확실하게는 안 돼 있는데 지금 다들 뭐 웃지 마세요. 근데 저기 박스로 다 차 있어서 저기를 지금 비우면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조금 더 확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공간만은 못 써서 빈 공간까지 제가 지금 침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네, 스토어 허브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1차로 요 정도 빼봤습니다. 자, 뭐 요 정도만 실어도 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박스들 이제 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작네요. 많이 작습니다.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시죠. 어? 콧물이 갑자기 확 나네. 자, 이제 짐 다 실었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허브 검색을 해보니까 6개 지점이 있더라고요. 송파, 선릉, 논현, 영등포, 마곡, 서울숲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마곡 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도착했고 사실 카트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옮기지 했는데 구비가 되어 있네요. 카트 튼튼한 거 500kg까지 되는 카트가 있네요. 아, 진짜 그득그득 싣고 왔다.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카트로 새 카트 나오네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원룸 아니야? 원룸? 제가 네. 견적서 따로 뽑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일단은 개월수마다 선납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가격대가 상이하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환율도 많이 들어가고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제일 궁금한 게 사이즈예요. 제일 네. 작은 사이즈랑 제일 큰 사이즈랑 이게 뭐 평수로 따졌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공간이? 제일 작은 게 뭐 1m 2.2m 정도 되는 큐브 사이즈. 엑스스몰 사이즈는 이제 일반 승용차 트렁크 정도에서 SUV 트렁크. 스몰 사이즈는 간단하게 그 공중전화 부스. 미디움 사이즈는 이제 원룸 이상. 라지 같은 경우는 짐이 많이 없는 한 10평대에서 20평대. 엑스라지는 이제 한 20평에서 30평. 그리고 2X라지는 이제 30평에서 40평. 와. 정도 된다고
엄청 크네.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저기 캐리어 좀 세 카트인데 저게. 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저 정도면 미디움 사이즈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아우. 한번 견적서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년 한 개 되면 저희가 선납 기준으로 두 달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지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사이즈 기준으로 할인 다 적용하면은 월 20만 원 중후반대, 20만 7만 원대 정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거 뭐 임대 끝냈다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러지 않고 저희가 부동산 다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 회장님 부자시네. 이런 거는 그런 박스 우리 와서 필요한 건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어요. 우체국 택배 박스랑 좀 맞춰놓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 왔는데 갑자기 테이프 떨어지면 또 앞에 막 문구점 가서 사야 되고 그러는데 테이프라면 다 있네요. 아 여기에 다 CCTV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들은 각 층별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 집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촬영하고 오 지금 내 집. 네, 오. 2층 같은 경우도 라운지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고객님들 쉬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이렇게 이 옆에 미팅룸이라고 따로 있어요. 미팅룸은 이제 잠깐 대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여료는 이제 1시간에 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나 이런 커피 것들은? 커피 같은 거는 다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럼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네. 와이프 몰래 장난감 사는 사람들은 네. 직접 택배 배달 해놓고 네. 나중에 와서 창고에 넣어도 돼요? 네 그러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택배 시키는 분들은 네. 예를 들어 저기 라운지 앞에 저기 정문 앞에 이렇게 잠깐 두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책임져드리거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뭐 어디든 책임져 주진 않아요. 네. 근데 맡아는 주신다는 네. 거예요? 그냥 뭐 두시고 아. 그냥 미안하면 가져가 주시면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캠핑 장비 보관하시는 분들, 뭐 야구용품, 낚시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세탁해서 바로 그쪽에다가 이제 네. 보관해도 되겠네요. 아, 그러네. 꽤나 많은 편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 거 이제 넣으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삼중보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출입구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계는 내 네, 스토리지 비번. 짜잔. 그리고 3단계는 CCTV. 3중 보안. 아니 뭐 CCTV는 기본이고 보면은 지금 여기 세스코 보이시죠? 방역 같은 거는 기본이고 습도 조절도 되고 공기청정까지도 되네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습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 기계가 위에 천장에 있네요. 에어컨도 한 층에 지금 4개씩 들어가서 제습 온도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뭔가 나는 그냥 창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뭔가 되게 쾌적하고 살았던 고시원 느낌도 좀 나고 이거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분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이제 호스도 있잖아 호스도. 아 이거 방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2X 스몰 사이즈인가 봐요. 근데도 뭐 꽤나 많은 공간. 요 정도 공간.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해요. 얘는 아무래도 이제 2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아무튼 위아래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5-6만 원대. 아, 여기가 아까 2X 스몰은 선반 하나였잖아요. 그 한 칸이었다면 세 칸으로 가성비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칸도 조절해가지고 쓸 수 있고 옷 꺼내기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빼고 뭐 박스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2X 스몰, X 스몰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몰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몰 사이즈라고요? 스몰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2X라지는 얼마나 큰 거야? 진짜 안방 크기만 한 거 아니야? 지금 바닥에 여기 스퀘어, 요게 4개가 합쳐지면 거의 한 평이에요. 쭉 합치면은 2평 정도. 이 공간을 스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냥 방 아니야? 위에도 혹시나 이게 이렇게 타고 넘어갈까봐 이렇게 철망을 해놔셨네. 아,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짐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이 박스로는 뭐 20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M 사이즈래요. 그리고 M 사이즈도 크기별로 조금씩 가격이 상이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봤습니다. 조금 더 큰 걸로 가볼게요. 자, 지금 제일 큰 방, 2X 라지 방은 꽉 차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 공실 중에 가장 큰 방, X 라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죄송한데 근데 우리 집 작은 방보다는 큰데요? 와,
여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침대 갖다 놓고 원룸처럼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정도면은 웬만한 컬렉터 분들은 박스 다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갖고 온 거는 여기는 조금 공간이 남아. 요거보단 조금 작은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용하게 될 요 공간이 바로 라지. 아이, 엄청 커요. 다 들어가고도 남겠는데, 라지. 한 번 더 채워도 되겠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거 거의 다 갖고 와도 될 것 같은데?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큰 차에 두 대 가득 실 것 같잖아요. 아까 보셨죠? 라지 사이즈 하니까 3분의 1도 안 찼습니다. 미디움에 넣어도 이 정도는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스토어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할 때 벽이 없거나 공간 자체가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안 나오면 조금 힘든데 사이즈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서 기분 좋게 딱 들어갑니다. 핫토이 박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X스몰? 그 정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스몰 쓰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자,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지금 이 X스몰 기준으로 핫토이 박스 몇 개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조금은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얼추 채웠는데 이 한 칸에만 31개 들어갑니다. 33개를 잡아도 사실 넉넉하거든요. 3칸 따지면은 이제 핫토이 박스만 100개, 조금 이제 앞칸까지 합치면은 뭐 110개까지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핫토이 내가 100개 이내다 S스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취미창고 스토어 허브를 한번 방문까지 해봤습니다. 진짜 가장 제가 좋았던 거는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내가 원할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직원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도움 요청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지 시스템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 혜택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스토어 허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프로모션 코드 이상훈TV를 입력을 하시고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시면 지금도 할인되는데 거기에 추가 5만원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토리지를 꼭 필요하다 그 이유를 댓글에 써주시면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1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남은 박스들도 채워 넣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